예, 3절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 이어서 훅스로하고 파송스레이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요.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봉제가 있을 때 균일 단면봉의 중심 축선 방향으로 이와 같이 하중 P가 가해질 때 이 길이를 L이라 하고 직경을 D라 하자. 그 직경에 해당되는 단면적을 A라 하고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이와 같이 잡아당기면 늘어난다고 그제. 그 늘어났을 때 늘어난 후의 길이를 우리는 L'이라 하고 그 늘어난 양을 델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것이 균일 단면봉 여기서 임의의 어떤 Y 위치에서 이와 같이 MN 섹션을 잘라서 그 MN 섹션에 대해서 보니까 이와 같은 어떤 하중 외력 P가 작용할 때 이 내부에 이와 같이 외력에 저항하는 내력이 생기더라. 외력에 저항하는 단위 면적당 내력의 세기 그것을 얘기해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스트레스다. 즉 응력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제. 이 응력을 우리는 이와 같이 시그마로 표시했을 때 이 시그마는 summation py equal 0 하니까 시그마에다가 a를 곱하고 마이너스 p 해주면은 평행방정식에 의해서 이꼴 제로에서 뭐 시그마는 이와 같이 a분의 p와 같이 되더라. 이 p를 힘 우리 킬로그램 포스를 하고 단면적을 a 길이를 센티미터로 했을 때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스퀘어거나 혹은 밀리미터 스퀘어로 혹은 뉴턴 퍼 미터의 스퀘어 뭐다? 파스칼이거나 혹은 파운드 퍼 인치의 스퀘어 뭐다? 프사이로서 이와 같은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하중이 가해졌을 때 즉 어떤 물체에 외력 혹은 하중 외력이 가해졌을 때 늘어난 길이 우리 이것을 지난 시간에 변형량이라고 얘기했거든. 즉 변형량은 외력의 세기와 길이 그 물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 유명한 훅스로라고 얘기했다 그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이와 같은 스프링 상수 K라는 물체 그에 이와 같은 어떤 질량 M이 매달려서 M 대신에 이게 힘 F라고 줬을 때 우리는 F equal KX라고 지금까지 물리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거다 그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훅스로가 이게 훅스로인데 훅스로에 대해서 먼저 가정이 있어. 훅스로에 대한 가정. 첫째, 이 재료는 하중은 물체가 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 가해지라 해요. 하중은 물체가 탄성을 유지하는 잃지 않는 범위. 그럼 탄성을 잃지 않는 범위. 그럼 뭐 우리 응력이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뭐보다 작은 점은 항
탄성한계라는 게 있는데 탄성한계 이하여야 된다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탄성상태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이단 말이야. 두 번째로 이 가정 중에서 이 재료가 있는데 재료는 이것은 균질해야 된다. 즉 호모지니어스하다. 우리는 재료공학 시간, 기계재료 시간에 유화 같은 것들을 배웠을 거다, 그제? 그래서 우선 가정만 적어놔놓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한다. 세 번째로, 또 하중은 이것은 제로에서부터 P, 시작할 때는 제로고 점점점점 증가해서 P까지 증가하는 무슨 하중? 정하중, 즉 스태틱 로드야만 된다. 동하중이 가해지거나 충격하중일 때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하중이나 충격하중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배울 거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항상 시작할 때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것을 확대해 가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중의 작용 방향을 보면은 중심 축선상에 하중이 중심 축선상이잖아. 중심 축선상에 작용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더라? 그 편심량만큼 해당되는 뭐 그 편심 위치에서 그 중심까지 옮기면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같은 물체 내에 다른 한 점에 같은 크기의 힘과 모멘트로 바꿔 놓을 수 있다 했으니까 P 곱하기 E만큼의 모멘트가 다시 걸리게 된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재료가 균질하다. 우리 그 기계 재료 시간에 브레이스 격자는 몇 가지가 있더라? 그래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잊고 없을 거다 싶어서 잊어버리고 모를 거다 싶어서 이와 같이 브레이비스 격자 14가지를 이렇게 아침에 카피해 와서 그래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브레이비스 격자 14가지 중에서 금속에 해당되는 주로 금속 다 결정 재료 금속에 해당되는 그 금속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주로 세 가지가 있더라. 근데 이것들은 다 어떻게 돼 있느냐? 아이소트로픽하다. 뭐다? 등방성이에요. 등방성이라고 모든 방위에서 같은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다? BCC가 있다. 그제? 뭐라고? Body Centered Cubic이야. Cubic은 뭐라? 육면체야. 그제? 정육면체. 그제? 그러면 뭐? 이와 같이 이거는 기계재료 시간에 배웠을 건데 혹시나 해서 니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해서 가르쳐주는 거다. 자, 바디 센터도 최심정이야. 최심 입방정이라고 배웠지, 그제? 그럼 이 중심에 바디 센터드 큐빅 그 중심에 입자가 하나 있어, 그제? 그다음 뭐 이것의 모서리 부분들에 각각 입자들이 한 개씩 이렇게 붙어 있어. 그것들이 이 하나만 최심 입방 하나만 돼 있는 게요. 모든 방위로 똑같은 형태로. 이 앞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리도 있고 사방팔방으로 다 있어. 그제? 그러면은 이거 입자가 이거 입방정 하나에 이 입자가 몇 개 들어있네요. 야. 그럼 이 위쪽에 뭐 8분의 1씩 8분의 1씩 8분의 1씩 해갖고 들어있고 여기도 8분의 1씩 8분의 1씩 그게 뭐 그럼 8분의 1씩 하면 반 개 여기 반 개 중앙에 한 개 하면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 그제? 이 입방정, 최심 입방정 안에는 주로 두 개의 입자가 들어있어, 그제? 그래서 이와 같이 BCC 구조를 갖는 금속, 뭐가 있더라? 알파 FE, 맞나? 그 다음 뭐, 델타 FE, 맞더나? 맞아? 깊다.
텅스텐이라든지 이와 같은 재료들은 주로 뭐하다? 입자가 적게 들어있으니까 입자 간 결합력이 어떻게 약해, 그제? 그렇지? 그럼 뭐? 부리뜰하다. 뭐야? 잘 깨진다. 취성이 강한 재질들이 여기에 해당되더라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입방정이 하나 있었어, 그제? 그 뭐라? FCC다, 그제? 뭐라? Face Centered Cubic이야, 그제? 맞아? 들어봤어? 그래서 FCC는 같은, 여와 같은 육면체 큐빅을 하나 그리면은 좀 모양 이상해졌나?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비스 격자 14가지 니네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중에서 금속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자. 왜? 우리는 구조물로 우리가 기계를 다룰 때 기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료는 뭐라? 금속이야, 그제? 그 중에서 스틸이 가장 많아, 그제?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면심 입방정. 자, 이 면들에, 각각의 면들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앞에 하나, 옆에 하나, 저 뒤에 하나. 몇 개? 면이 몇 개 있어? 육면체니까 여섯 개 있지, 그제? 그 다음, 이 모서리들에 각각 또 한 개씩 이렇게 붙어 있어. 자, 여섯 개 면의 중앙에 붙어 있으니까, 한 면에 입자가 몇 개 들어있어? 반 개 들어있어, 그제? 맞아? 육면이니까 몇 개 들어있어? 세 개 있어. 요게 아까 위에 2분의 1, 아래 2분의 1 합치면 몇 개라? 한 개. 그래서 이건 네 개가 들어있어, 그제? 그러면 아까 BCC는 몇 개 들어있더라? 두 개 들어있는데 이건 네 개 들어있어. 훨씬 BCC보다 조밀하지, 그제? 그럼 입자 사이에 이게 브릿드랑 다 결합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미끄러질 수가 있어, 그제? 그래서 이것은 주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카파라든지 징크라든지 혹은 갬마 FE 배웠어? 우리는 FE3C 다이아그램을 배웠을 거다, 그제? 여기는 순수 FE, 여기는 FE3C 배웠나? 여기 뭐더라? 알파 FE, 그제? 여기에 갬마 FE, 여기 뭐더라? 델타 FE. 배웠나? 여기서는 뭐? 리퀴드. 그래서 뭐? 이 리퀴드 되는 멜팅 포인트가 얼마더라? 1500 몇 도? 이건 나? 1543도였나? 맞아? 이것들이 정말 그래 내가 니네들 봐. 1학년 때 뭘 배웠는 거 봐. 니네들 무슨 과 다녀? 전공이 뭐야? 기계공학. 뭐 알아? 뭐 알고 있느냐고. 1학년 때 배운 거 뭘 배웠어? 정력학 배웠어, 전공으로. 또 기계 재료 배웠어, 그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급 수학 배웠어. 완전히 원상반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어.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이래 돼서는 안 돼. 절대로 아니야, 이건. FE3C 다이아그램 배웠지. 알파 FE. 그 다음 뭐? 갬마 FE. 그 다음 델타 FE가 있었어, 그제? 여기에 뭐? 이면이 뭐가 있어? 자기 변태점이 있었어, 그제? 이거 넘어서면은 우리는 철이지만 안 붙어. 자석에 안 붙어. 그래서 그걸 자기 변태점이라 그래, 그제? 그렇지? 그래서 뭐, 이 갬마 FE를 상온해서 갬마상을 갖게끔 한 금속. 그게 뭐다? 오스텐라이트.
이거 오스텐 나이트계, 페라이트계, 그제? 알파 프라이스 FE3C를 뭐라 그랬어? 펄라이트라 그랬어, 그제? 들어봤지, 그거는? 갬마상을 뭐라 그랬어? 오스텐 나이트라 그랬어, 그제? 맞아? 창원에서 오스텐 나이트계, 오스텐 나이트 상을 갖게끔 만들어 놨어. 그걸 뭐라? 오스텐 나이트계? 근데 상원에서 그대로입니까? 상원에서 자석에 안 붙어. 스틸인데. 강인데 자석에 안 붙어. 어떤 게 있어? 우리 식기 같은 거, 숟가락 수저 같은 거, 스테인리스로 된 거, 자석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왜 안 붙어? 이 갬마 오스텐 나이트 상이 그대로 상원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석에 안 붙는 거야.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뭐 스테인리스가 뭐다? 녹이 없는 거야. 녹이 안 쓸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서 뭐 우리 식기 녹이 있는 걸 먹으면 이 우리 입속에 녹이 들어가게, 그제? 그래서 그거 스테인리스 스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 오스텐 나이트 상을 그대로 상온에서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AG나 CU나 징크나 혹은 갬마 FE나 이와 같은 재질들은 뭐해? 덕타일해. 연성 재질. 잘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재질들은 뭐에 어디에 해당돼? FCC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금속으로 HCP가 있어. 헥사고날 센터드 폴리곤이 있어. 조밀 육방정이라고 배웠을 거야, 그제? 조밀 육방정. 주로 운모 같은, 운모. 그치? 운모 알지? 이런 것들은 육각형으로, 육각형으로 이리 돼가지고, 육각형이 되나? 맞지? 육각형. 이거 있고, 또 육각형하고 육각형 사이에 여기는 뭐, 이것의 반이니까 세 개가 들어있고, 요 육각형 사이에, 여기에 각각 또 모서리에 붙어 있고, 또 뭐, 이거를 또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개가 또 육각형을 이루고, 그러니까 육각형들이 쫙 이렇게 형성되어, 이걸로 또 육각형이 이루고, 이렇게 쫙 형성되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다? 아이소트로픽. 모든 방향으로 똑같다. 그럼 뭐라고? 등방성이란 말이야. 그지? 이것은 등방성 재질이라고. 그래서 일단 금속은 뭐 처음 우리가 열처리를 해내서 열처리를 하면은 열처리 배웠을 건데 열처리는 뭐 어닐링이 있고 켄칭이 있고 노멀라이징이 있고 또 뭐야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네 가지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닐링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온도 중에서 재결정 온도가 있어, 그죠? 리크리스탈라이전 템퍼러처가 있어, 그죠? 그 이상으로 열을 가하면은 결정립들이 싹 없어져 버려. 금속이 고체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결정립들이 싹 없어져. 없어졌다가 다시 냉각을 시키면은 재결정 온도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서서히 결정들이 다시 나타나. 그 중간에 결정립들이 싹 풀어져가 없어져 갖고 다시 회쳐 모여 하는 거야. 그럼 재결정이 되지. 재결정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와 같이 등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모든 방위에서 똑같은 조직이 나타나. 이 단면을 잘라보나 이렇게 잘라보나 어느 쪽으로 잘라도 같은 조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재결정 온도라 그래. 그래서 리크리스탈라이즈 템퍼처라 그래한다고. 그렇게 돼서 뭐 이게 모든 방향에 등방성이 되는데 그걸 뭐 주로 뭘 해? 어닐링을 해, 그지? 어닐링에도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응력 제거,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어닐링이 있었고 하나는 뭐 풀 어닐링, 완전 풀림. 두 가지가 있었어, 그지? 완전 풀림을 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금속을 가공을 하면은 그 입자들이 깨져. 이동하면서 깨진다고. 깨져서 잘게 돼. 미세화돼. 그 미세화됨으로 인해서 뭐 그 그레인 바운더리들이 작아지면 그레인 바운더리들이가 이게 공구가 이만한 걸 조각조각 다 잘게 나면은 뭐 그 표면적이 훨씬 넓어지겠지. 조각조각 이걸
이만한 공을 잔잔한 공으로 똑같은 볼륨으로 만들어 봐. 훨씬 표면적이 넓어지지. 표면적이 넓으면 표면적이 뭐 그레인 바운더리야, 그지? 그 그레인 바운더리들이 뭐 다 뭐 역할을 해? 이 물체가 움직이는, 이 입자가 움직이는 전위가 있는데 전위의 이동을 방해를 해.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뭐로 작용해? 그런 브레인 바운더리는 디펙트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 디펙트가 그러면 뭐 훨씬 강해지지. 금속이 훨씬 더 단단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다음 시간에 뭐냐면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에서 뭘 배울 거냐면은 워크 하드닝, 가공 경화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아마 기계 재료 시간에 나왔을 거야. 이와 같이 입자들이 이동을 방해하게 되면 훨씬 단단해져. 그래서 우리는 뭐 금속을 구부렸다 폈다, 철사를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어떻게 딱딱딱해지지, 그지? 그러다가 더 하면 뭐 똑 부질어져, 그지? 처음에는 잘 휘어지던 게 나중에 가면 부질어져 버려. 왜? 워크 하드닝 혹은 스트레인 하드닝, 가공 경화가 돼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가공 경화는 입자들이 자꾸 잘게 부서져 가지고 잘게 부서진 입자들은 뭐 그 표면적이 그걸 뭐라 그래? 그레인 바운더리라 그래, 그지? 그래서 우리는 입자 자체의 그 결함으로 어때? 우리는 점 결함이 있어. 점 결함으로 뭐 입자의 크기 정도라든지 혹은 체적이라든지 베이컨시라든지 이것들이 뭘 말하냐면 국소적으로 결함으로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점 결함 뭐가 있더라? 점결함의 가장 대표적인 것 첫째 고용체가 있었어, 그제? 고용체에는 어떤 게 있더라? 침입형 고용체가 있었고 또 뭐 있었어? 치환형이 있었지, 그제? 맞아? 침입형 고용체, 치환형 고용체 또 하나 그 규칙형 고용체가 있었어, 그제? 침입형은 뭐? 주로 FE3C 같은 거 이와 같은 FE 입자들 사이에 뭐가 여기 작은 C가 들어가. 이게 침입형 고용체야. 결함이야, 어쨌건. 치환형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같은 이것은 침입형은 작은 입자가 중간에 파고 들어가는 거라면 치환형은 뭐 이런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카파라는 입자가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중간에 징크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징크 뭐였지? 아연. 응? 크기가 비슷해. 여기 들어가. 카파가 들어갈 대신에 이게 들어가서 뭐 치환됐다고, 그지? 그래서 뭐 치환행 고용체라 그래. 규칙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이 규칙 이 층에는 카파, 이 층에는 징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규칙형 고용체야. 그것들은 다 뭐라? 일종의 뭐라? 고용체는 뭐 다 디펙트란 말이야. 결함이란 말이야.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선결함이 있었어. 뭐가 있더라? 뭐라? 전위라는 게 있었어, 그제? 맞나? 전위에는 어떤 전위가 있어서 엣지 디슬로케이션 또 스크류 디슬로케이션 두 개가 합쳐진 콤바인드 스크 복합 전위가 있었어, 그제? 칼날형 전위, 나선형 전위, 복합 전위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제? 그래서 이것들을 표시하는 건 뭘로 표시해? 버거 스펙터로 표시해, 그제? 맞나? 버거 스펙터로 표시를 한다고. 다 배웠던 얘기야. 다 전부 다 배웠던 얘기야. 들은 얼핏 기억은 얼핏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의 기억은 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접경면결함 면결함 뭐라 쉽게 말해서 뭐 바운더리 그레인 바운더리가 뭘 하겠다? 입계 있지? 격경면 혹은 부피 결함. 입계가 아까 얘기한 그레인 바운더리가 뭘 한다고? 결함 역할을 해서 우리가 파괴가 일어나면은 이게 피로 파괴다. 무슨 파괴가 일어나면은 그 그레인 바운더리를 타고 파괴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게 결함 아니야, 그제? 그렇지? 이와 같은 결함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죠. 왜? 대부분이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거는 뭐 금속이거든, 그치? 금속들은 여같이 고형체. 고형체 중에서 뭐 특히 침입형이나 치환형 고형체가 있어. 결함으로서, 선결함으로서는 디슬로케이션, 전위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그레인 바운더리가 결함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많아진 그 그레인 바운더리 서피스 에어리어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단단해. 더 소성 변형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그 브레이비스 격자 14개를 나눠준 14가지까지 돼서 나눠줬는데 각자 참고를 하기 바람. 훅스로를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어떤 물체에 외력이 가해질 때 그것의 변형량, 즉 인장이나 압축으로 가했었을 때 변형량은 균일 단면봉에 가해졌을 때 늘어난 길이 델타는 어떻게 되더라? 늘어난 길을 델타라 하다. 그 외력의 세기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랬거든, 그제? 맞지? 그럼 비례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비례 상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비례 상수를 여기다 곱하자고. 맞아? 이리 되고 이를 얘기해서 우리는 뭐라 하는 영스 모듈러스 뭐라? 종 탄성계수 혹은 영률 혹은 종자 빼고 그냥 탄성계수라고도 해. 일반적으로 스틸인 경우, 강인 경우, 왜? 우리가 재료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강이야. 강하고 철하고는 알지? 강은 뭐로? Fe에서 탄소 함량이 얼마야? 어? 어떤 때는 1.7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1.2라고 그래. 그 이하 되는 것을 강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철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우리는 저 포항제철이나 혹은 광양제철 혹은 현대제철 인천제철 그 제철소는 그 우리나라 철을 제철소는 거기밖에 없어. 철광석을 가져와서 그 철광석에 코크스를 섞어고 라임스톤, 석회석을 섞어가지고 고로, 블라스트 퍼니스라고 그러지. 고로에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밑에서 열풍을 불어주면은 그것들이 라임스톤이 하는 작용을 하고 탄소, 코크스가 그 연료 작용을 해서 그걸 태워서 녹여서 물, 샘물 쭉 내려. 그 중에서 뭐 그렇게 해서 그 중에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철광석에는 철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온갖 금속이 다 들어있어. 그 중에 철이 가장 많다는 거지. 거기서 철을 뽑아내. 그 뽑아낸 그 철을 가지고 이제 바로 뽑아냈거든, 그제? 그놈을 뭐 이제 주철이거든, 그제? 그놈을 이제 이게 빌렛으로 만들든지 혹은 사각형 형태의 블룸 형태로 녹여서 부어내, 그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놈을 압연기를 통과시켜, 그제? 열관으로, 그제? 열관으로 통과시켜서 붕괴압연을 해, 그제? 붕괴압연,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인고압연, 붕괴압연 쭉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한 이제 필요한 양만큼 만들, 그때 뭐 탄소 함량을 조절해줘, 그제? 그래서 뭘 만들어? 마지막에 뭐 강으로 만들어내. 처음에는 철이었는데 그 다음 뭐 강이 돼 나오는 거야, 그제? 그래서 그 강이 돼야만이 우리는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스틸, 강은 영스 모듈러스가 대강 얼마 되냐면 2.1 곱하기 10의 4승 킬로그램 포스 퍼 스퀘어 밀리미터 혹은 10의 6승 킬로그램 포스퍼 스퀘어
cm 혹은 2.06 곱하기 10의 11승 파스칼 혹은 이거는 2.06 기가파스칼 혹은 피트 파운드 USCS 단위로 나타내면 30 곱하기 10의 6승 프사이 정도가 되더라요. 스틸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이거 영스 모듈러스 E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E 하면 영스 모듈러스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보자고. 자, L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L분의 델타는 맞지 그제? E분의 1에 A분의 P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이야 그제? 이게 뭐다? 입실론이야 스트레인이야 그제? 이게 뭐다? 시그마야 그제? 그럼 E는 E분의 입실론은 E분의 시그마 되나? 시그마는 어떻게 돼? E의 입실론이란 이와 같이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나타내는 훅스로가 나온다 이거야. 우리는 F equal KX라고만 배웠는데 F equal KX보다 이게 더 맞는 거야, 그지? 따져보니까. 왜? 단면적하고 전체 최적인 최적하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한 양이거든, 그지? 단, 이것은 단축 인장이나 단축 압축일 경우. 인장이나 압축은 어떻게? 단면에 수직한 방향의 힘이 가해졌을 때야, 그제? 그때 응력, 수직 응력과 그 길이 방향 변형률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되는데, 이제 내가 아까 1이란 말을 뺀데, 1 훅스로야. 이게 그 유명한 훅스로야. 근데 여기서 우리 이 훅스로의 델타는 어떻게 되더라고? AE분의 PL인데 이 AE를 이쪽으로 한번 넘겨보자고. AE는 그제 델타분의 PL이 되나? 그럼 이거 한번 다시 변형시키면 L분의 델타분의 P는 AE가 되나? L분의 델타 뭐더라? 입실론분의 P야 그제? 맞아? 입실론 변형률은 뭐더라? 단위 길이당 변형량이라 그랬거든. 맞아? 그럼 뭐 단위 길이당 변형을 주는데 필요한 힘 맞지? 단위 길이당 변형을 주는데 필요한 힘이야. 그게 뭐라? AE야. 그래서 이 AE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Axial Rigidity. 축강성이라 그래. 이것을 뭐 Axial Rigidity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A 우리는 강성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Axial Rigidity, Torsional Rigidity, 그 다음에 Flexural Rigidity, 그러니까 축강성, 비틀린 강성, 굽힌 강성 이와 같이 세 가지 강성이 있는데 이 강성을 기준으로 해서 뭐 우리는 자, 이 강성 가지고 이 강성은 이거는 뭐에서 나오는 거야? 재료 자체의 성질이야. 그치? 그 재료 자체의 성질. A는 뭐? 그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야. 그치? 그거 가지고 뭐? 하중이 얼마만큼 가해졌는데 변형이 얼마만큼 나올 거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설계할 때 그러면 이걸 바꿔버리면은 재료를 바꿔버리면은 하중하고 이 관계가 다르게 나오겠지 그제? 그래서 설계가 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런 지난번에 얘기했겠죠. 이런 철도 레일이 있다. 이 레일 재질은 뭐냐면 SM 보통 70C 쓰거든. 엄청 고탄소광이야.
이거 쓰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는 있을 거야, 그치? 이 단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 그치? 그런 것을 처리하고 나중에 이거는 굽힌 강성으로 다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잘라내버렸어. 왜? 면적을 줄이려고. 왜? 무거운 것보다 가볍고 그 기능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는 어떻게 가벼우면서 그 기능을 넣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이런 컵이 있다. 컵에 이거 하나 말고 안 말고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온다. 니네들 나중에 나가서 시범적 한번 해봐. 이거 풀어놓고 종이에 물 한번 담아가 잡아봐. 안 잡혀. 그냥 물이 쏟아져 버리고 말아. 두 번째로 우리는 포아송스 레이시오에 대해서 뭐를 해보자. 우리 아까 이와 같이 이제 2차원으로 그린다. 3차원으로 안 그렸고 내가. 이와 같이 길이 L인 이와 같은 단면적이 A고 길이 L인 이와 같은 물체를 하중 P로서 잡아당기면은 이와 같이 L'만큼 이렇게 늘어나면서 직경은 이와 같이 D에서 D'으로 직경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지. 그러면 우리 길이 방향 변형률 그걸 우리 입시론이라 하자. 입시론 L분의 L'-L 뭐 L분의 델타와 같이 주어지는데 스트레인, 그래서 그 변형률을 스트레인이라고. 그 변형률의 단위는 뭐더라? 무차원이더라, 그제. 그런데 이걸 편의상 L이라 하자. 길이 방향 롱기튜디널이라고. 그러면 직경방향, 직경방향은 이와 같이 D에서 D'으로 줄었으니까 입실론 D라 할 것 같으면 이것도 D분의 D'-D 이게 양이면은 이게 음이 되고 이게 음이면은 이게 양이 돼, 그제? 자, 이거 음인 경우 압축을 해버리면은 그제? 균일하게 압축된다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제? 그럼 이거하고 서로 반대 방향을 갖는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다, 그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잡아당기면 늘어나면서 단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여기 보니까 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거. 이게 늘어나면은 이게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면 이게 늘어나. 그러면 그 비례관계, 즉 입실론 L에 대한 입실론 D의, 근데 이거는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을 가지니까 여기에 절대치를 씌워주자고. 그 비례상수를 우리는 누라고 하자. 그 누는, 자,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후의 길이 마이너스 원래의 길이. 이거 맞지? 입시론 L이지, 그제? 원래의 직경 D분의 D'-D 변화된 후의 직경 마이너스 그것의 절대치를 이렇게 세웠다. 이것을 이 누를 얘기해서 우리는 포아송비다. 포아송스 레이쇼다. 이것을 항상 이걸 보니까 이것뿐은 이거 항상 작은 양이야, 값들이, 그제? 그래서 이것을 소수점을 넣으니까 이것의 어떤 m분의 1이다. 그래서 이 m을 우리는 포아송스 넘버다. 포아송 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스틸인 경우 강의 포아송스 레이쇼 누는 약 0.3 근방이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보통 알루미늄은 보통 한 0.22 근방쯤 돼.
우리 콘크리트 같은 경우 한 0.1 정도 돼. 그래서 우리 다른 걸 외우지 말고 강은 대강 이거 급막이다. 고무는 대충 고무 있지 고무는 대강 0.5 정도가 돼. 그러면 파송스 레이쇼가 이 누어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느냐 이거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실제 상황으로 나타날 때 가장 작은 값은 제로야. 제일 큰 것은 0.5까지 가는데 이 0.5가 되면은 아까 고무같이 완전 탄성체거나 혹은 소성 상태로, 우리는 아까 탄성 상태라고 그랬지 그죠? 소성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0.5가 되는 것은 내가 다음 시간에 안 잊어버리면 설명해 줄게. 안 잊어버리면 유도를 해 줄게. 이와 같이 포아송스 레이쇼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미소한 평면으로 봤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체 쭉 늘어져 있는데 이 평면 부분이야. 평면에 대해서 이 방향이 X축 방향, 이 방향이 Y축 방향, 이 방향으로 지금 시그마 X라고 하자. 이제 X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응력이다. 시그마 X라고 하자. 그때 이 재료의 영스 모듈러스를 E라 하고 파송스 레이쇼를 누라고 했을 때 이 입실론 y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그마 x인데 아까 여기서 보니까 자 l 대신에 입실론 y 길이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아 이게 왜 x축 방향 입실론 x라 생각하고 이거 대신에 입실론 y 길이 방향을 이 방향, 이건 당기는 방향, 이거는 그 상대적인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러면은 뭐, 입실론 y는 마이너스 누 입실론 x 이리 되려나? 되겠어? 아, 되잖아. 그러면은, 이 입실론 x는 어떻게 된다? 입실론 x, 이게 주어져 있어. 아까 시그마는 어떻게 되더라고? 이거더나? 훅스로에서 이거 아니었나, 그제? 그럼 이게 X축 방향이면 이리 될 거 아닌가, 그제? 단축 인장이, 단축이거든, 그제? 맞지? 그러면은, 시그마 X가 있으니까, 입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 이래주면 되나? 그러면은, 이거 넣으면은, 입실론 Y는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X와 같이 구해져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제? 우리는 배웠다고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있잖아. 눈을 넓히자고. 왜? 뭐 하는 사람들이야?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야. 배운 거 그것만 이거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걸 딴 데 적용시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자, 지금까지는 단축 인장 이 부분에 2차원 평면에서만 해왔거든. 2차원 평면에서, 그제? 이게 평면 아니야. XY니까, 그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 생활하는 이 공간은 뭐야? 3차원이야, 그제? 우리 영화에, 만화영화에 뭐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는 뭐야? 거기에 시간축을 하나 갖다 붙이면 돼. 그래서 시간축을, 이걸 시간축을 거꾸로 갖다 놨다. 앞으로 갖다 놨다. 뭐라? 타임머신이야, 그제? 타임머신이 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제?
시간이 주인이신 분은 그 항상 현재를 보겠지만은 우리는 뭐 이와 같이 3차원 세계에서 그 시간에서 리버스블이 안 되는 거야. 이 우주 만물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한다고? 증가한다고. 그치? 가역이 안 되는 거야. 거꾸로 못 돌아가. 시간을 거꾸로 못 돌아가.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엔트로피는 뭐라 그랬어? 시스템의 무질서한 정도라 그랬지. 그 무질서한 정도는 계속 그 무질서한 정도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걸 봤을 때 뭔가 이 배웠던 것을 다시 모양이 좀 찌그러졌나? 어떻게 한번 찌그러져도 그대로 이게 육면체라고 그대로 직육면체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방향을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이라고 해볼까? 나중에 이제 응력에 대해서, 응력의 벡터 표시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방향으로 자 시그마 X가 작용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시그마 Y가 작용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시그마 G가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물체는 우리는 변형체 역학을 하거든. 그제 강체 역학이 아니야. 그제 강체 역학은 이거 작용하면 움직여 가버려야 되고, 그러면 이거에 뭐 반력으로 반대 방향이 시그마 X가 있어야 평행을 이루어. 그제 그렇잖아. 이것도 시그마 G가 있고 안쪽 방향으로 시그마 Y가 있어야 평행을 이룰 거다. 그제 맞지? 이 재료의 영스 모듈러스를 E라 하고 보아송스 레이쇼를 누라고 했을 때 입시론 X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 자, 확장을 시키자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확장을 시켜. 어떻게? 입실론 X. 첫째, 2분의 시그마 X 하면 입실론 X 되나? 입실론 Y는 2분의 시그마 Y 이러면 되겠나? 입실론 G, 2분의 시그마 G. 끝났지, 이제? 끝났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입실론 y는 시그마 x가 있을 때 입실론 y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x라는 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그제? 왜? 자, 우리 이 방향으로 시그마 x가 가해지면서 잡아당기고 있어. 이 방향으로 어떻게? 줄어들어. 이 방향도 줄어들어. 그제? 맞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있다. 그때 입실론 y 이때 뭐 이 방향으로 때 y축 방향은 뭐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x 이거 있나? 여기도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X 이게 있어. 그제 맞지? 있을 거 아니야. 시그마 X만 작용하고 있다. 이거 없다고 했을 때 되지? 그럼 이거 있을 때는 그대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그마 X는 없고 시그마 Y만 있다. 뭐 그러면 이렇게 뭐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Y 이래 주면 되나? 여기도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y 이래주면 되겠네. 그치? 그렇잖아. 그 다음 이거 없고 시그마 g만 있다. 그럼 뭐 여기도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g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g 이래주면 되겠네. 그치? 우리 부하성수 레이시오를 배웠으니까 이와 같이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 그치? 그렇잖아. 이게 나중에 이제 전단응력이 나오는데 전단응력에 대한 또 훅스로가 또 있어. 훅스 법칙. 이게 뭐 일반화된 훅스 로가 닮았지.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
그래서 나중에 뭐 전단응력항은 따로 이제 쓸 거야. 그 중에 뭐 이 XY 지축 방향의 변형률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가 작용할 때 XY 지축 방향의 변형률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시그마 X 있으면 이것만 하면 되고 시그마 Y 있으면 이것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갖고 생각하는 것은 뭐 초등학교적인 생각. 우리는 뭐라? 대학생이야, 그제? 전문대학이나 혹은 고등학교에서는 뭐 테크니션을 양성하지. 우리는 뭐 엔지니어를 가르치고 엔지니어를 양성하지. 엔지니어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설계하는 사람이야. 테크니션은 기능을 하는 사람이고 설계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파송스 레이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예제를 풀어봐야 안 되겠나, 그제? 우리 책에 없는 예제인데, 자, 직경 D가 2cm인 원형 단면 봉에 단, 원형 단면의 강봉, 스틸봉에 그 스틸봉의 파송스 레이쇼 누를 0.3이라 하고 또 뭐 영스 모듈러스 E를 2.1 곱하기 10의 6승 킬로그램 포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이 강봉의 하중 P가 120인가 1200인가 모르겠다. 12,000 킬로그램 포스의 하중이 인장력이 가해질 때 이 재료의 직경이 D에서 D'로 줄어들 것이다. 자, 이런 놈을 잡아당겼다고 직경이 분명히 줄어들지, 그제? 균일하게 변한다고 가정하고 그럼 이 D'은 얼마인가? 이제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 무조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D' 어디 공식에 넣으면 바로 더 키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다 이거야. 이게 재료역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재료역학이 그만큼 어렵다. 니네들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그만큼 어려워. 왜?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공식에 넣어서 다음 나오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뭐 설계하기 위해서는 공식에 뭐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가야 돼. 어플리케이션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응력 시그마는 어떻게 된다? A분의 P. 되나?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2S 분의 P. 12,000 킬로그램 포스니까 이거 킬로그램 포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 이러면 되겠다, 그제? 근데 이 응력이 나왔으면 길이 방향 변형률 입실론 L은 어떻게 된다? 2분의 시그마가 되겠나? 시그마 길이 방향, 그제? 시그마 X가 되지. 이 주어져 있어, 그제? 이거 얼마 나올 거다, 그제? 나오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입실론 D를 구할 수 있어, 그제? 되나? 입실론 D.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누 입실론 L이라면 되겠다, 그제? 누가 얼마더라? 0.3 곱하기 이거 하면 돼, 그제? 그러면은, 누에 입실론 L 2분의 시그마. 이러면 되지, 그제? 됐지? 시그마는 A분의 P고. 맞아? 네. 그러면은, 입실론 D는 뭐더라? 원래의 직경분의, 그제? 변화된 후의 직경 마이너스 원래의 직경, 이거 아니가?
그게 사실은 뭐 마이너스 값이야, 그죠? 그럼 d 프라임은 자 마이너스 돼 있었으니까 d 마이너스 d 곱하기 마이너스 누 2분의 시그마 플러스 d 얘 좀 되겠네, 그죠? 맞나? 그럼 이은 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뭐 이것보다 원래 d보다 적게 나오겠지 분명히. 그럼 이거 구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값이야. 그래서 이 하중을 이렇게 가했을 때 직경이 얼마만큼 줄어든다 이러면 이게 버티겠느냐 못 버티겠느냐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 설계하는 거란 말이야, 그제? 직경 예제 1의 7번 직경 d 골 20mm 20mm나 2cm나 그게 그건데, 그제? 원형 단면 봉이 있는데 그때 길이 L이 얼마나 해놨느냐 하면은 20cm 뭐 200mm야, 그제? 항상 단지 차원이 맞는가부터 먼저 맞춰봐. 거기에 하중 P가 4000kg 포스가 인장력으로 텐션으로 가해지고 있다. 이때 D 프라임이 19.97로 바뀌었고 L 프라임이 201mm로 바뀌었다. 이때 뭘 가네? 응력 변형률 포화성수 레이쇼를 봐라. 너무 간단한 문제지, 그제? 이건 공식이 너무 다 나오는 거야, 그제? 어떻게?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 원래의 단면적이야. 4분의 파이 d 스퀘어분의 p 이러면 되나? 단위 차원은 맞춰라. 그 다음 변형률 입실론 어떻게? 원래의 길이분의 l' 마이너스 l 그럼 되나? 200분의 1 되나? 그때 포화성수 레이쇼를 구하나? 포화성수 레이쇼 누는 어떻게 되더라? 입실론 l에 대해서 입실론 d의 절대치더나? 그러면 뭐 입실론 d는 어떻게 돼? 20분의 뭐 그냥 d분의 d 프라임 마이너스 d 이러면 되지, 그제? 이거 넣어주면은 다 해결이 되나? 그러면 예제 1의 8번을 한번 풀어보면은 내가 힘이 넘치나 자꾸 부지러지는데 분필이 1의 8번 예제 이와 같이 어떤 봉제가 있는데 그 봉제의 단면적이 이놈의 균일 단면 봉제 단면 5cm 스퀘어가 5cm 스퀘어 길이 여기에 하중이 중심 축선 방향으로 P1이라는 하중이 얼마? 2톤이던가? 2톤 2000kg 포스가 가해지고 이것에서 0.5m 위치에서 P2가 1톤이 킬로그램 포스가 다시 여기서 1m 위에 여기에 P3가 역시 1톤이 가해지더라. 이때 총 늘어난 길이를 구해봐라.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책에 있는 거는 각각에 대해 걸리는 하중으로 구했는데 그거보다 왜? 책에 있는 거는 책으로 보고 풀고 그거보다 그럼 첫째 P1, P2, P2, P3가 없다. 이것만 작용한다. P1만 작용한다. 그걸 우리는 델타1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거는 이 재료의 영스 모듈러스 E를 얼마 했더라? E가 2 곱하기 10의 6승 킬로그램 포스퍼 스퀘어 센티미터
델타번 A 5cm 그제 E 2 곱하기 10의 6승 킬로그램 포스퍼 200만 킬로그램 포스퍼 스퀘어 센티미터 P1 2000 그치 곱하기 길이 여기가 1m 여기가 1.5m 미터야 그러면 뭐 토탈 몇 미터? 3m 되나? 그러면 3 곱하기 10의 3승 아 미터니까 300 그제 300cm 되지? 그럼 델타 1이야 그제? 델타 2 자 이거 없고 이것만 있다 이거는 어쨌건 P1이라는 힘은 이거 전체 다에 작용하지 그제? P2라는 힘은 요 부분에만 작용해 그제? 맞아? 그럼 P2 A2분의 1000 곱하기 얼마? 이거 얼마? 250 되나? 델타 3 역시 A2분의 1000 곱하기 150 이러면 되나? 합쳐주면은 전체 늘어난 길이 델타가 구해져 나올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의 4절에 응력 변형률 선도가 나오는데 이 응력 변형률 선도를 왜 하느냐 그것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 우리는 어떤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에 아까 얘기했던 스틸 같은 영스 모듈러스 E가 얼마인지 또 과성수 레이쇼 누가 얼마인지 이런 물리적 성질을 알아야 돼 그제 그래야 설계를 할 거 아니야 그제 재료별로 그럼 저걸 우리가 응력이 시그마가 있으면은 이 응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재료에 그만큼 응력이 가해졌다. 얼마만큼 응력이 가해지면 이 재료가 버텨나가고 얼마만큼 응력이 가해지면 이 재료가 못 버틸 거냐. 뭘로서 결정할 거냐 이거야. 그 재료의 성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알아야 된다고 그제 물리적 성질을 알아야 돼. 그 물리적 성질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인장 강도라든지 연신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재료가 얼마만큼의 응력에 견딜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자 이런 재료를 하중 P로서 잡아당겼다. 어떻게 잡아당겨? 쓰던 거 해야지. 쓰다가 버린 거 여기 있네. 자, 이걸 잡아당기려면은 여기서 어떻게 잡아당겨? 물어야 잡아당길 거 아니야, 이제. 물고 잡아당기면은 어떻게서 끊어져? 잡아당긴 문 이 부분에서 끊어져. 왜 그럴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쪼로서 이렇게 물었다 하자. 이렇게 여기도 물고 이렇게 해갖고 이것의 중심 방향으로 P로 잡아당겼다. 그러면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가 끊어져. 자, 봐라. 내 손이, 봐라. 여기서 딱 끊어지지, 그지? 왜 그럴까? P로서 잡아당겼는데. 그러면은 이거 물라면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면 물려, 안 물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힘이 여기 압력이 가해져야 물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합쳐지면 더 큰 벡터가 여기 생기지. 그럼 그게 어디서? 이 부분에서 끊어지게 돼 있나? 그렇지 않겠어, 그지? 그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이것을 이런 형태로 한번
이런 형태로 한번 깎아보자고. 그랬더니 아직 실습 안 한 학교 공장에서 실험해? 아직 안 해. 그럼 나중에 이제 이 깎아내는 기공작법, 지금 기공작법에 아직 절삭가공 안 들어가고 지금 아마 주조 부분 들어가고 있을 텐데. 어쨌건 이렇게 깎아내면은 깎았다. 깎아가지고 이제 잡아당겨. 그럼 어디서 끊어지냐? 여기서 끊어져. 여기서. 처음 저기서 끊어져 버린다고. 왜? 이 각진 부분에는 뭐 나중에 조금 이따가 나오면 응력이 스트레스 콘센트레이션이 생겨. 시다 CN 트레이 콘센트레이션 응력 집중이 생긴다고. 그래서 딴 데 응력보다 여기 커져. 그럼 여기 잡아내면 여기는 안 끊어져, 그지? 그럼 여기 끊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어떻게 해? 항상 각진 거는 좋지 않아, 그지? 여기도 다 둥글게 돼 있어. 이렇게. 또 어떤 구조물도 각이 딱딱 져 있으면 그 부분에 모서리가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라운딩을 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단면이 일정한 부분이 있고 단면이 변해가니까 여기서는 안 끊어질 거야, 그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평행부 길이를 여기에 L줄을 두고 이게 이제 늘어난 걸 L'로 잡아가면은 될 거 아니야, 그제? 그것의 원래의 단면적을 가지고 하중 P를 나눠주면 이 부분에 걸리는 응력이 나오겠다, 그제?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인장 시험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조를 할 때, 주조 할 때, 자, 이와 같은 주형 안에 샘물을 부어 넣어서, 샘물을 이렇게 부어 넣었다고. 부어 넣으면은 맨 먼저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급격하게 냉각되는 부분에서 뭐가 생겨? 이와 같이 자그마한 뭐가 생겨? 등축정이 이렇게 생겨, 그제? 맞나? 본 것 같아? 기계 재료 시간에. 어? 이렇게 생길 거야, 그제? 되나?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뭐? 이 부분으로 뭐가 생겨? 수지상정이 이렇게 생겨, 그제? 이런 수지상정들이 생기네. 이렇게 생겨나와. 그럼 여기도 같이 이렇게 생겨나올 거라, 그제? 이렇게 생겨나와갖고, 여기는 뭐? 이 수지상정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런 수지상정들이 이렇게 모일 거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수지상정들이 와서 양쪽이 서로 부딪히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거대 조직들이 이렇게 나와, 그죠? 기계 재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야,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안에는 뭐가 생겨? 이런 수축공이 생겨, 그죠? 여기 찌꺼기들이 여기 막 모여, 그제? 되나? 왜? 냉각되면은 뭐, 우리 급냉을 하면 뭐가 생겨? 수지상으로 팍팍팍팍 나와, 그제? 그래서 캔칭을 하면은 조직들이 어떻게 돼? 당금질 하면 삐죽삐죽하게 나오지, 그제? 나오나?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이것들이 있는데. 이 수지상정이 두 개 합쳐진 이걸 뭐라 그래? 위크라인이라 그래. 뭐라고? 약선이라고 들어봤어? 이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이 부분 나중에 잘 깨져버려. 그래서 그걸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쓰면 이 부분이 약해서 못 써.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이 부분에 뭐 이런 둥근 부분을 라운딩을 만들어줘버리면은 이 수지상정들이 어떻게 이것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제? 그러면 이 부분이 약선이 없어져. 아마 모서리 라운딩 하는 것을 주조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제? 들어본 것 같아, 그제? 이렇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런 각진 부분은 그와 같은 응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원리죠, 그지? 이거하고 이렇게 둥글게 해줘야만이 이 부분에 그 부분에서 파단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파단이 일어나게끔 해줘야 된다고.